소개해주면 되겠니? 아, 매우 귀엽군요. 아프세요? 왜? 어디 아파요? 잇몸도 붓고 네. 신경치료를 하다 말았고요. 여기가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진짜요? 이거를 한 그 일주일 정도 견뎠어요. 왜냐면 우리 컴백하고 쉴 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왼쪽 볼이 부었나요? 뭐 모르겠네요. 그렇게 나왔는데요? 아유, 하면 빨리 아유. 어머. 엠마 인기와. 왜 엠마 인기와예요? 엠마 인기와. 그거 보미 언니가 민기 괴롭힐 때 하는 거래요, 밤에. 민기 자는데 자기 심심하니까 놀아달라고 엠마 인기와 이러면서 막 붕붕 파워 춤추면서. 엠마 인기와 씨? 그 순간을 생각하면 나 엠마 인기 말 진짜 쳐줘야겠네. 쳐주세요. 민기야 노래 불러 봐. 김마가 니 리포트. 5, 6, 7, 'cause I'm so bad, bad, but I'm so good. 하자! 아, 뭐해 언니 무슨. 와, 왜 출렁대세요? 아니 옆으로 돌려야지 왜 앞뒤로 돌 위아래로 돌리세요? 제 항상 말해요. 항상 언니들한테 아니 뭐 못생겼다 이런 소리 들으면 항상 아 괜찮습니다. 관상학적인 미인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 어머 젓가락 꼭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저희는 식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나 물 하나. 민지에게 왔다! 나 오늘 결혼했어! 결혼했다고! 아유 나 참 양말이 좀 애로야. 오늘 신혼여행은 상수성으로 가기로 했고요. 네네. 오늘 숙소에 알지 얘들아? 들어오지 마라 숙소에. 나 부케도 받았어. 부케 받았어. 받았대? 응. 받았어. 누르세요. 그럼 6개월 안에 결혼 안 하면 할 거야. 결혼 걱정하지 마. 저 두 사람은 너무
하라고? 이제? 난 이미 했는데. 허락 안 받고 있어, 어떻게. 너 지금 하고 있어. 나 그래, 나. 나 계약서 찢어야 돼! 무슨 말이야? 결혼 못해, 이건 뭐야! 야, 왜? 나 결혼할 거야! 그러면 우리 어연이는 어떡해! 소연이와? 소연이 어떡해! 안 돼! 뭐야! 알았어, 나 열심히 할게! 상황 종료인가요? 입는다는데 찍을 작정이에요?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잡으려고요. 그래? 그렇다면 뭐. 자. 그리고 팬분들이 돌아서 안티가 돼버리지. 팬분들을 위해서 이만. 뿅. 가을의 여자. 안녕하세요.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산타라박입니다. 오늘 9월 20일 가을을 맞이하는 날이죠. 이제 며칠만 있으면 추워질 거예요. 아유 쌀쌀해. 여러분 패딩 사세요. 그러면 가을 포즈 몇 가지 보여주세요. 독서의 계절. 안돼 웃긴다. 단풍의 계절. 뭐 한 거죠, 방금? 이 단풍이 떨어지면서 바람이 아니라 눈에 들어왔어. 아이고, 완전 웃겨. 아, 저 꼬꼬말 리다 저거. 아, 신나요, 옛날에. 야! 야, 꼬마. 너. 어? 다 가서 들어가 있어라. 들어가 있으라고. 저 이거 나중에 주시면 안 돼요? 뭐 이거 이리 온 거예요? 저번 주에는 캣노바디였는데 이번 주에는 고예요. 각자 민지야 우리 나가면 돼. 태디 형이 와가지고 1등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안 왔으니까 1등 한 거고. 너무너무 진짜 팬분들이 진짜. 작년에도 아이돌케어로 우주를 했지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뭣도 모르고 감사했다는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너무 창피한데, 너. 운동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 서태지와 애들 일찍 패션이요, 일찍 패션. 아, 형, 저 근데 보니까 너무 춤만 춘 것 같아요, 형. 내가 지금 그만 춰야. 저 너무 가벼운 애가 됐어요. 너무 가벼워 보였어요, 제가. 아, 민지 앞에서도 계속 춤만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지 안 보는데, 막. 정신이 없었어. 누가? 저. 딴 데서도 찍은 게 나왔어? 그 영배 콘서트 장인가? 아, 나 그 부분 먹었어. 아, 저 민지 앞에서 계속 춤 췄어요. 민지 춤. 이건 좀 찍어주세요. 이쪽인데. 포인코드. 오빠가 저 자꾸 따라해요. 네,
둘 중 하나야. 너 생일이든지 아니면 아니에요. 빼 빼 그거? 뭔데? 진짜요? 어? 진심으로? 형 진짜 산 탈까요? 형? 저희 산 한번 타려고 하는데. 자, 힘이 들 때 모두 산을 타자. 30분 뒤에 정상에서 만나. 자, 힘이 들 때 모두 산을 타자. 30분 뒤에 정상에서 만나. 아, 얘 촬영하다 다쳤어요. 허들띠가 다쳤어요. 3주를 무슨 허들? 허들띠가 다 발 잘못 짚혀갖고. 걸려 넘어진 거야? 네, 삐끗해가지고. 삐끗한 거 안 넘어졌어? 삐끗했어요. 넌 너를 입고 다니네? 자기 홍보인데? 여기 둘이요 YG에서 베스트예요. 베프예요 베프. 쟤는 바디 바디 헤이! 자 이거 이상해 되게 엉유해 뭐가 이상해요 따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 뭐라고 하는데요? 응모새가 스케줄이 가능한지요? 앵무새인데 앵무새라고 했어 앵무새도?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요구 조건인데 아 저 형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줄 수 있는 말인데요 CL은 7층 구경시켜달라 해야죠 7층을 보고 싶다고 저한테 요구를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7층 투어는 꼭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다라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서로 어색함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제가 산다라를 안 지 벌써 5년 넘은 것 같거든요 뭐 여전히 어색하지만 저도 뭐 이런 편지를 계기로 어색함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도미가 제일 재밌는데요 7층에 앵무새가 한 마리 있는데요 말도 몇 마디 하고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앵무새가 스케줄이 가능한지요 앞범에는 뭐 유진이도 보여주고 앵무새도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팀에서 막내인데 17살인데 사실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섹시함이 넘칠 때는 그걸 좀 자제시켜주는 말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적절한 수준에서 자제도 시키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민재 귀여웠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 편지는 사실은 애교스러운 편지잖아요. 근데 진지하게 나한테 원하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최현 TV를 통해서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근데 나 이거 찍으려면 힘내. 민재야. 안돼. 올라오지 마. 아니. 올라오지 마. 내 방을
어떻게 마침이 빠냐? 이 아줌마가 한스펌이야. 불쾌! 싫다! 싫다? 왜 그래? 나 지금 여기서 안녕하세요. 아줌마 나가라! 안 나간다! 다리 찢게 할 거다! 엄마! 눈물 나고 이리리! 막내가 나도 언니 잡네! 다리 찢게 할 거예요? 엄마! 아이 나쁜! 아이 나쁜! 아이고! 아이 운동하는 것 같다, 야. 아유, 내가 황성 언니하고 동정을 안 하는데 지금 운동을 다 하는데 못 나간다! 아유, 못 나간다! 아, 입이 안 움직여. 탐탐이 어쩜 맞대. 아, 탐탐이 언니 뭐야 이게. 체형을 좀 잘 살려줘. 좀 이제 좀 이게 배꼽치도 아니고. 아니 이제 월드컵을 기념해가지고 만들어 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티셔츠 좀 기장이 들고 바지 너무 내려 입었는데 여기 가랑이라서 어쩔 수 없어. 알았어요 제가. 바지 틀어졌어. 삼탐아. 왜 어떻게 된 거지? 알았어요. 얘는 좀 알았어. 내 진짜 왔어. 여기 창고가 있어요. 여기 먹을 때 창고가 있어요. 빨리. 지금이 기회야. 왜 얘 침대에다 난동이야? 아니 아까 분명히 살짝 먹으러 가기로 약속을 했잖아. 근데 안 먹으러 간다고 나가지고 내가 그거를 바라고 오늘 열심히 했는데 그래 먹자 확실해? 안녕 정말 지금 편집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그래도 파이팅 하세요.